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멈춰. 으야. 자, 게임 뭐 할지 룰렛을 돌렸는데 올리업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한번 찍었잖아. 그래서 장작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룰렛을 다시 돌릴까? 했더니 압도적으로 다시 돌리자가 나왔어요. 근데 올리업이 또 걸렸어요. 아, 어지러워. 이건 운명이다 하고 다시 돌아온 온레업. 저번에 하다가 뭐 굴뚝 같은데 빠져가지고 완전 소개화를 할 수밖에 없어서 도중에 중도 하차했잖아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고. 사두. 자, 가자. Oh, don't look up. We need to get to the top. I'm sure we'll make it. I wonder what awaits us there. The unknown is frightening. 이거 패치돼서 좀 여러 개 바뀌었다던데. 이게 갓겜인 이유가 패치를 되게 자주 해요. 얘네가 쓰잘데기 없이. 아,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구나 원래. 근데 뭐 엘리베이터 찾았으니까. 아, 야, 우리 그렇게 할까? 솔직히 고통 받을 만큼 받았잖아. 그러니까 숏컷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조언 다 들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올라가 보자. 어차피 또 떨어질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엔딩 보는 걸 목표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패치에서 난이도가 바닥으로 내려감. 그래서 매우 쉬워짐. 아, 그래? 어, 그럼 다행이긴 한데. 어, 훈수 가능. 훈수 쌉 가능. 이번 만큼은 진짜 훈수를 받으면서 같이 해보자고. 어때? 재밌겠지? 숏컷 훈수 가능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저 벌써 숏컷을 하나 지나쳤나요, 혹시? 그건 아니지? 숏컷 있으면 다 얘기해줘. 드래곤 타라는 미친 소리는 하지 말고. 야, 그건 숏컷이 아니라 챌린지잖아. 아, 다른 사람이 타는 거 봤단 말이야. 양심 뒤진 놈들아. 근데 확실히 한번 하니까 컨트롤이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아니, 근데 원래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용같이 생긴, 아! 아, 파이프 타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 아, 어지러워. 그 something strange going on with this world, though there has always been something wrong with it. What everyone clung to, the stability, has been shaken. Maybe this 뭐야. is a chance for me. 아니, 숨겨져 있는 숏컷은 알려주는 거 좋은데 막 글리치 이런 거는 쓰지 말자. 노잼임. 여기도 숏컷 없어? 여기 기차쯤에 숏컷 하나 있다고? 기차를 넘어? 기차를 넘어서? 반대쪽에? 나무를 넘으라고? 아, 이거 안 타죠. 뭔 나무? 아, 일단 올라가 볼게. 엥? 아래쪽에서? 기차 뒤 나무 뒤에 숨어있다고요? 뭔 소리야? 이 나무?
이 나무? 어? 그 침대 있는데? 저거 말하는 거예요? 저거? 왜 안 올라가죠? 저기 올, 어, 저기 어떻게 가? 이렇게? 아! 아. 이제 나오는 부금도 바뀌었네. 그거 타봤자 그다지라서 그냥 기차 타는 게 나음. 진짜 이거 안 타면 개 쌉손해다 라고 생각하는 쇼컷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애매하게 도전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일 없게. 에? 그냥 간다. 기차 타고 간다. 여기에서 떨어지면 되겠네. 아닌가? 뭐야 이게? 저번에 어떤 분이 여기에 착지해가지고 더 빠르게 뛰어가던데. 기차 안 타고. 아씨, 그냥 기차 탈 걸. 기차 타면서 여러분들이랑 대화 나할 걸.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스피드런 기준 16분이면 엔딩 본다고? 와, 어떻게 가능해? 여기도 쇼컷 없어? 야, 이제 쇼컷 나올 때 되지 않았어? 쇼컷이 없는데 어떻게 16분만 엔딩을 봐?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만 16분 걸리겠다. 팩트 개초보인 나도 지금 12분째다. 그러니까 버그를 써야 16분 때인 거고, 전소한 실력으로는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러면? 22분? 별 차이도 없네! 글리치 쓰나 안 쓰나 똑같이 개빠르잖아. 22분이면 나 여기일 것 같은데. 다시 떨어져서. My father worked here as a driller and he always smelled of fuel oil. I was afraid of him and hoped that one day he wouldn't come back from work. He drank a lot and often beat my mother and me, but that's in the past. 오른쪽에 3침대 정도는 아시겠지? 아이 그럼 이건 이거는 저번 1회차 때도 탔던 거잖아. 제가 아직 초보자인데 글리치 리스런으로 50분대 나옴. 4회차 때 40분대 도전할 예정.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도 한번 했던 거라 뭐 그렇게 후달리고 그러진 않네. 점프 다이어트. 어? 돌아가요. 점프 다이어트. Oh yes, baby. 어? 이거 한 번에 점프 못 하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오 예스 베이비. 우리 원래 여기까지 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었냐? 아닌가? 그렇게 오래 안 했나? 이 게임 생각보다 할만하단 말이지. 생각보다 여기도 쇼컷 있냐? 아 쇼커 빨리 알려줘. 왜 아무도 안 알려줘. 알려줘요. 어? 왜 여기 침대로 바뀌었지? 원래 계단이었는데. It's a strange feeling. I've never been this far away from home. 침대 없냐? 침대? 어, 저기 침대 있다. 뭐지? 야, 저기 침대 있는데? 저 쇼커십? 저기 어떻게 감? 혼수 두 눈애들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되게 다 조용하네. 혼수 좀 해줘. 얘들아 제발 혼수. 혼수. 아무도 안 알려줘. 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 맞다, 너네 내 방송밖에 안 보지. 아. 씨, 다른 방송에서 온리업 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 뭐 알 턱이 있나. 엄마 미친. 아이고 선생님. 뭐 가는 대로 가지 뭐. 원래 이쪽이 아니라 옆에 헬기 탄 다음에 날아가다가 선풍기 밑에 침대로 뛰어내려야 됨. 침대 타고 뒤쪽의 길로 날아갈 수 있음. 그거만 해도 많이 줄어듬. 뭔 소리야? 나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 야 근데 여기 여기 뭐 있는 거 같은데? 아, 일단 끝까지 올라가보자. 여기 말이에요. 저기! 저기 침대 있어요. 침대랑 드론 있어요. 근데 드론은 저거 타면은 저희 공사장으로 가는 드론이고, 저 침대 뭐냐?
그래도 침대 탈 수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저리 가. 깜짝 놀랐네. 저리 가. 처음 공사장 건물 뒤쪽 지하에 좋은 드론 있어요. 처음 공사장 건물? 저 드론 타고 날아가다가 큰 선풍기 밑에 침대로 뛰어내리는 거임. 아, 아, 오케이, 도전한다. 오케이, 오케이, 간다. 드론 타러 다시 간다. 그러니까 드론을 타고 움직이다가 침대가 있는 곳에서 뛰어내려라. 아, 졸라 무섭네 진짜. 아우 씨, 사타구니. 저 침대로 큰 선풍기 위에 있는 통로까지 날아가는 게 제일 쉬움. 알았어. 저 풍력 발전기 밑에 침대가 있어? 나 안 보이는데. 몰라, 있다니까. 가자. 밑에 침대가 있다고? 저 바닥 쪽에? 저거? 어디까지 올라가? 지금! 야! 침대다! 봤다, 봤지. 그 드론 말고 건물 지하에 다른 드론이 쉬어요. 다른 드론이 있어? 어디 숨겨져 있다는 거야 드론이? 첫 공사장 건물 밑에 있어? 드론이?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 여기 있나? 이응은 거기. 어? 여기 있다고? 저기 침대가 있는데? 뭐지? 여기 침대 있어. 노란 차 쪽에 있다고요? 경운기? 저 어디에 드론이 있다는 거야? 드론아, 드론아, 우리 드론이 어디 있니? 다시 침대로 가봐요. 거기서 뒤로 가보라고? 침대에서 뒤. 아! 와! 너무 쉬워서 삭제했나? 침대 근처에 드론 없나요? 아니, 있는데? 아, 이게 진짜 드론이구나. 와, 대박.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건데? 얘 어디가? 여기서 내려야 되나? 얘 어디까지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그냥 여기에서 내리는 게 더 맞지 않나? 아, 그냥 여기까지 배달이야? 그니까 침대로 갈 필요가 없어?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내린 다음에 침대를 밟아야 돼? 아니면 여기서 진행해요? 어떻게? 그냥 가라고? 풍차 밑에 있는 거 타봤자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와요?
와 근데 와 야 한 번에 다이렉트 쩐다 이거. 오케이 가보자. 오 쉣.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와 근데 덕분에 진짜 많이 스킵했다. 완전 편하다. 드론아 고마워. 여기 이렇게 개쩌는 쇼컷이 있었다니.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이유는 바로 이 풍경을 보기 위해서였다. 또 숏컷. 야 숏컷 재밌당. 뭐 더 없냐? 빨리 더 알려줘. 조금 가야돼? 아 네 여기까지는 또 내가 아직은 알고 있는 장소라 아직 막 그렇게 엄청 새롭고 막 감회가 새롭고 쩔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야. 아직은 내가 왔던 곳이라. 아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데. 아 그리고 나 여기는 쇼컷 알아. 어 여기 버스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부시에 숨겨져 있는 침대 타고 올라가면 돼. 그지 타다가 떨어진 거 아니야 내가. 거기 쇼컷 있어가지고. 아니 떨어진 게 아니라 그 굴뚝에 들어갔다가. 심지어 그거 실수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의도해서 들어갔는데. 어! 신경질나. 아, 나 진짜 그 굴뚝 안에 침대 있을 줄 알았어. 어떻게 그렇게 사람 뒤통수를 세게 후릴 수가 있어요? 제작진님? 어? 누가 봐도 비밀 장소였잖아요. 싸가지야. 안 듣는다고 겁나 뭐라고 막말하기. 아저씨 출발! Let's go! 아저씨 저 여기서 내려요. 아저씨 아저씨 야! 그냥 뛰어내려버리기? 점프. 그렇지 여기지. 여기서 저 위까지. 할렐루야! 타! 아휴 많이 놀랐다. 그래서 뛰어. 어! 뭐 한 거지, 나? 그냥 내려가자, 여기서. 내려갔다가 이 옷가게 들어가면 영영 못 나오는 거 아닐까? 뭐 어쨌거나 떨어지면 침대 있어요.
다시 밟아. 자, 뛰어. 한 번에 가자! 자, 좋았다. 여기서 길 무너지지 않니? 어딘가 무너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가 무너지지? 아, 무서워. 한 번에 점프. 야! 괜찮아, 금방 복구할 수 있어. 에? 옆에 회사 건물 밑에 바닥에 숏컷이 하나 있다고? 뭐? 네? 옆? 에? 저거? 저거? 이거? 이거? 저게 어떻게 가? 아, 근데 더 가야 돼? 오케이. 지금 갈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오케이, 일단 기억만 해둘. 아이, 아이, 진짜. 아우, 찌릿찌릿해. 아우, 사타구니. 아우, 예스, 베베. 좀 올라가? 어, 저기 있다. 저거냐? 그냥 여기에서 점프해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저 침대 밟는 거예요? 맞아? 아, 이게 장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떨어지라는 거네. 엄마. 오케이. 여기 맛 좋은. 쇼컷이 있군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밟고 슬로우. 엥? 뭐야? 아, 그냥 여기까지 오는 게 스킵이 된 거야? 뭐 생각보다 그렇게 빡세지 않은데? 그냥 아, 이 길 따라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이게 다잖아. 아, 뭐야? 아, 이런 쓰잘데기 없는 쇼컷 알려주지 말라고 했지, 내가. 이거 놓치면 진짜 뒤진다, 넌 진짜 개고생한다, 라는 쇼컷만 알려달라니까. 아, 뭐, 플레이 맞네? 다시 안 올 줄 알았더니,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저 돈의 노예 플레임 또 왔다. 마음껏 비웃어라. 짜르짝짝. 플레임 너무 못생겼어. 가로등 많은 간판 뒤에 숏컷이 있다고? 여기? 잠깐만, 가로등이 많은 간판 뒤? 여기? 어?
근데 저걸 어떻게 타? 너무 먼데? 너무 높은데? 여기서? 아니 엄청 먼데? 이거 안 되는데? 여기서 점프하면 가진다고요? 건실하게 가도 별 차이 없다고? 별 차이 있어 보이는데? 야, 별 차이 있어 보여. 아닌가? 근데 내 진행 루트가 지금 어디 있냐? 아,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놀이기구 타서 위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를 얘로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구나. 오케이. 가로등을 타라고? 가로등을 오케이 타는. 아, 여기. 아, 이게 길이 다 있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쇼컷이 보여도 못하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어머니. 균형 맞추고. 자, 여기에서 여기 밟고 자, 여기에서 안전하게. 아, 좋았다. 한 번에. Let's go. 여기 이렇게 착지하는 거 맞아? I feel more and more like in the story, Jack and the Beanstalk. What will it be at the end? Really a giant? 뭐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야, 여기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침대가 있는데? 이것도 쇼컷이야? 밟아? 엘리베이터까지 간다고?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데? 저기 왜 사람들이 떠 있냐? 이거 힘들다고? 아, 일단 그럼 맛만 보자. 어? 나 왜 이렇게 앞으로 왔지? 왜?
어? 멈췄다 여기서. 나무를 밟을 수 있는 거였구나. 근데 여기서 어떻게 떨어지지? 어디에서 발이 떨어질지 몰라. 그거 조심해. 그냥 앞으로 쭉 가면 엘베까지 가는 침대였음. 오케이, 여기로 떨어졌으니까 가가지고 왼쪽으로 가면 침대가 있죠. 아, 저거?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프 해가지고 저기까지 착지하면 되는 거야.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기, 저길 밟으면 되는 거구나.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멈춰! 충분히 멈추네. 굿. 렛츠고. 아까 풍경이 이쁘구만. 혹시 이거 구르는 키가 있나요? 몰라? 없을걸? 열려있는 방이 여기밖에 없네? 와, 방 되게 좋다. 나 여기서 살래. 여기 음식도 있는데? 아, 되게 잘 꾸몄는데요? 어? 여기 카드 있어. 카드 번호까지 적혀있어. 야, 이거 적어! 결제하자. 근데 무슨 은행인지가 안 써있네. 아우, 살 떨려. 아, 나 속쓰려요, 여러분. 아, 이거 01, 02, 03, 04, 05, 06, 07, 08이구나. 아, 뭐야. 진짜 카드 번호인 줄. 우리 셀FC는 그걸 또 적으라고 진짜 적어주고 있네. 사랑해요. Boss Office. 뭐야, 얘는. 무서워. 아니, 왜 이런 무의미한 동상들을 막 해놓은 거지? 사이코패스인가? 와, 골드바. 야, 이 정도 금이면은 얼마일까? 아, 1조 하지 않을까? 1조? 이 정도 크기면? 와, 황금 변기. 나를 위한 가템. 싸. 아, 더러워! 이걸 못 사네. 이 고급 침대 혹시 튕기나요? 이건 안 튕기네. 고급 화장실. 뭐요? 뛰어내리라고? 금고 입구를 밟고 돈으로 가라고요? 뭔 소리지? 위로 올라가야 돼? 여기?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로? 아, 근데 나 진짜 속이 너무 쓰려, 얘들아. 아, 위장약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하... 간다. 아이고, 어디까지 가니? 원래는 저기서부터 이렇게 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스킵을 했다 라는 거고. 저 침대 쇼컷이니?
일단 가야겠지? 침대 탈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왜? 지? What fortune didn't give, she can't take away. 이거 밟고 꼭대기 갈 수 있다고? 아, 떨어지면 도로라서. 침대를 타면 저 앞에 있는 건물 꼭대기까지 가진다고? 아, 속쓰려. 그럼 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침대를 밟고 저 건물 옥상에 착지하면 돼요? 야, 목적지가 어디야? 그것만 얘기해줘. 옥상 근처에 착지만 하면 돼요? 아, 오케이. 여기서 잘못하면 태초까지 떨어진다고? 어쩔! 야! 어씨. 어, 다행이다. 잡긴 잡았다. 와, 잣될 뻔했네. 어휴. 아, 쉬프트 점프 해야 돼? 너무 멀어? 아, 몰랑. 다시 돌아왔어. 훗. 다시 하면 되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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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이구, 어이구,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프를 해가지고 한 번에 침대를 밟아야 쓰겄다 이 말이죠. 잠깐만.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야, 이거 왜 침대를 밟으니까 뒤로 밀리냐? 아! 내가 입력한 거 아니냐고? 아니야, 나 뒤 안 눌렀어. 뭐 어떻게 해서 다시 올라가면 되지? 맘마매야. 침대로 가지 말라 이거지? 그러면 침대로 안 가는 편이 더 쉽다. 그럼 우리 장작분들 말 들어야지. 아이고, 멈추세요. 한 번에? 높. 헬리콥터 탈 수 있어? 헬리콥터! 헬리콥터! 어차피 여기는 그냥 계단이잖아. 그러면은 굳이 침대 탈 필요가 없네. 그렇게 고생을 안 하잖아, 이거. 이거는 그냥 시간 줄이기용이고 좀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걸 추천해줘야지. 아우, 시간 버렸네. 그래서 타지 말라고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다른 우매한 장작들의 말에 홀려가지고 말이지. 에휴, 내가 어리석었네.
여기 침대 있는데요? 밟아도 돼요? 밟아도 돼? 밟아도 돼? 야, 이건 그냥 거의 공짜인데? 쇼컷이 뭐 숨어있지도 않냐, 이제? 헤이드? 여기가 원래 패치 전에는 난이도가 상당해서 밑에 침대를 안 밟으면 시간 차이가 심했었음. 지금은 계단으로 대체된 것. 그렇구나. 오. 와! 인간계 끝이다. 하지만 난 알고 있지. 이게 엔딩이 아니라는 걸. 예! 한 시간 만에 도착. 이거 먹으면 기분 좋아진다던데. 오, 나이스. 자, 이제 인간계 엔딩 받고 전상계 갑시다. 위에 뭐가 보인다. 근데 이제 확실히 좀 높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높이 오긴 했어. 참고로 천상계가 있다는 사실은 다른 스트리머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를 와본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지금부터 5분간 슬로우 금지가 겨우 10,000원이야? 그래, 뭐 어차피 슬로우 잘 안 쓰니까. 와, 만찬이 준비되어 있네? 이거 사진이 아니라 진짜 그래픽인데? 잘 만났다. 얘는 뭐지? 뭘 보고 있는 거야? 야, 나도 같이 서자. 야, 빨리 스샷 찍어. 썸네일 각이다. 아, 뭐가 이렇게 멀어? 왜 불에 닿으면 죽나? 어, 저기 침대 있다. I forgot to turn off the kettle at home. I need to go back. Or whatever. 야, 저기 침대 있다. 저 쇼컷이냐 아님 실수로 떨어졌을 때 복구하라고 있는 침대냐? 복구용 침대 같은데 저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침대를 만든 듯? 아우, 속쓰려. 뭐야 이게.
등뼈를 타고 가야 돼? 아이고 멀다. Flying without wings is cruel fun. 뭐 뛰지만 않으면. 또 그거 한번 해줘야 되나? 내가 열심히 달려온 이유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야. 왜 이러는 걸까요? 와, 우주계 살짝 보인다. 어? 저기도 침대 있는데? 아까 봤던 침대랑은 또 다른 곳에 침대가 있어. 저거 밟아볼까? 한 번에 저기까지 갈 수도 있을 리가 없지. 저것도 복구용이야? 나왔다. 이 뭐하노? 아, 근데 5분 아직도 안 지났어? 나 이제 슬로우 쓰고 싶은데? 거의 다 돼간다고? 아이고 선생님. 여기로 가는 거 맞지? 핫! 어? 저 침대 있다. 어? 어? 핫! 좋아. 침대로 가? 어? 그 위에 침대는 앞으로 관성을 이용해서 가는 침대라고요? 아, 뭐 여기로? 아니면 여기로? 야, 자 1번, 2번. 으야. 미션 성공. 아, 1번이야. 오케이. 나 간다. 헬리콥터, 헬리콥터. 뭐야, 지붕 밟지 말라고? 그럼 어딜 밟아야 돼? 지붕 착지하지 말고 그럼 어디 밟아야 돼요? 아, 저 천지창조인가 뭐 이상하게 생긴 그림, 저거는 뚫리는 거야? 그 오른쪽에 있는 저 발판? 네모난 발판? 아니면 저 왼쪽에 있는 동그란 발판?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원형 발판을 밟아야 돼? 오케이. 확인. Let's go! 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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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후비 후비. 허허, 고딱지 맛있당. 어, 뭐야! 어이구, 놀래라. 어이구, 그, 깜짝이야. 아이씨. 야, 저 점프대라는, 아, 침대라는 걸 얘기를 해줬어야지. 야, 뭐야, 어디로 가야 돼? 말했다고? 아씨, 미안해. 내가 채팅을 안 봤네. 뭐야? 뭐야? 여기 저 뒤통수로 가는 거야?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맞다. 뭐 어떻게 가라고? 주님의 손으로? 오케이.
쟤 뭐야? 에쿠스 칼리바야? 어? 사라졌.. 오! 어? 오! 불을 먹으면 손이 나오는구나. 주님의 손은 탈부착이요. 역시 신은 다르구나. 에듀케이션 브리드스 컨피던스. 컨피던스 브리드스 호프. 아니 아직도 위에 저렇게 많이 있어? 저 언제 도착하냐? 높다 높아. 이제 도착하는 땅의 건물 뒤쪽에 안전한 중간 스킵 침대가 있어요? 그 창 흥분되는 것? 오, 예스. 점프. 건물 뒤쪽에 있다고? School sucks. It would have been better to learn how to make money, how to adapt socially.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라고 적혀 있네. 어, 저건가? 뭐야, 별로 안 높이 올라가는데? 이게 다야? 아,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와! 숨겨져 있어. 미친. 어디까지 올라가? 아이고. 아, 아이고. 아유, 씨. 하. 참 남았네. 이제 건실하게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 오케이. 아주 성실하고 건실하고 튼실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슬로우 마션. 왜 이렇게 이상하게 잡아, 불안하게. 아, 속 쓰려. 진짜. 아, 속 쓰려. 아, 신시오. 아, 토할 것 같아. 전 뭐냐? 태양이냐? 훗! 아이고, 아이고, 가만히 계세요, 좀. 하유. The more I know, the less I know. 아, 왜 이런 걸 스피드런을 해, 사람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좀 행복하게 살아. 이런 걸 스피드런 하면 누가 돈 줘? 돈 주지. 그렇군. 아이고, 잡아.
이상한 소리나 저기서 무서워. 여기 좀 바뀌었어요? 왜? 좀 쉽게 바뀌었어? 보아하니 난이도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 난 안 올라가봐서 모르겠지만. 어우 야 씨. To all the foolish, happiness from madness. To all the smart, woe from wit. 여기 체스판도 좀 쉽게 책 배치를 해둔 거라고. 아니 처음에는 진짜 그지같이 어려웠나 보네. 바로 위에 뒤집힌 체스판에 빅 스킵이 있다고요? 네? 바로 앞에 있는 소녀 바지 밑에 소녀? 소녀상 사라졌다고? 그럼 뭐 어떡해? 그냥 가? 소녀가 있었어? 뭐 어떡해? 계단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면 침대가 있다고? 야! 발판이 너무 작으면 떨어져 버리네. 아니 이거 어떻게 가? 야! 바로 점프하라고 올라간 다음에. 아이고 씨. 여기에 침대가 하나 숨겨져 있다 이 말이야? 어. 나세. 부터 이파는 아 이거 안전한 거예요? 어? 이거 안전한 거야? 지구 들고 있는 곳까지 아 대시 점프하라고. 야 이거 맞나 이거? 점파! 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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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거 풀듯이로 그냥 달리면 쉬운데 중간에 점프로 넘어가면 태초까지 갑니다. 그냥 풀듯이로 달린 거였는데? 뭐 어쩌겠어 떨어져야지. 뭐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자.
그나마 쉬운 곳에 걸리면 참 좋을 텐데. 어? 여기에 작재보자. 여기 이 길 정확하게 으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잡았다. 와, 오케이. 복구할 수 있어. 복구할 수 있어. 할만해, 할만해. 으야. 촤! 되게 아슬아슬한 구간 뛰어왔는데 아무도 우와 대단해라고 얘기를 안 해주네. 에이, 서러워서 살겠나. 나 대단해? 좋텐다 또. 그니까 여기에서 그냥 직진을 하라는 거지. 간다. 점프 안 하고. 아니 그래도 너무 멀리 오는 것 같은데? 어? 이걸 잡자. 그래, 안마기를 잡자. 다행이다. 나 안 그랬으면 그냥 넘어갔어. 또 큰일 날 뻔했네. 몰라, 가이색적인 녀석아. 야, 이젠 이런 거 밟고 가야 돼? 엄마, 미친 게임 제발 멈춰. 엄마, 이거 우리 봉남이가 좋아하는 생선 인형이네. 아이고, 아 진짜 개 쫄리네 이거. 코 좀 파고. 역시 코를 팔 때가 가장 심신의 안정을 얻을 수 있지. 그래서 아까 아기 천사도 열심히 코 파고 있었잖아. 너무 높아가지고 무서워서. 이건 뭐야? 왜 꿈틀거려? 기분 나빠. 떨어질 것 같아. 여긴 쇼컷이 없다 이거지? 그냥 정직하게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지? 왜 저기 침대가 있지? 오레오다 맛있겠다. 오레오라고 안 써있네? 핫다그! 토스브러쉬 간디 스테어스. 그라스. 배럴. 배틀 2. 배틀 3. 아까 침대 있지 않았.. 어 저 있다. 여러분 저 침대 뭐예요? 복구용인가? 저 밟으면 저기까지 올라가나? 아 복구용이야. 알았어. 눈도 주지마? 어 알았어. 이거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슬로우 모션. 다이빙 해보자고? 미션비 350만원.
달성되면 고. 뭐야? 어? 뭐야? 배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지금? 오 예! 근데 저 빨간색은 뭘까? 아씨 내가 쇼컷만 타가지고 되게 건너뛴 곳이 많아서 좀 궁금해 보이는 건축물들이 좀 있긴 한데 별로 안 궁금하고요. 빨리 올라갑시다. 오 이제 우주계다. 자 천상계 지나쳐서 우주계. 무슨 놀이동산처럼 부금이 나오네. 어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You 아니 바다가 안 보여. 너무 무서워. 여기서 내리면 되나? 맞다. 와 우주계. 내가 여길 오게 되다니 뭐 한 80% 정도는 우리 장작분들의 쇼컷 덕분이기는 하지만 오긴 왔다. 이제 위로 올라가면 대포가 있는데 이거 타고 나무 위에 있는 얼음 위로 가면 돼요. 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일단 뭐 대포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눈으로 그 상황을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절대 이해가 안 될 말이야. 위로 올라가면 대포가 있다며? 왜 나무가 있는데? 이거 벼락 맞은 나무 아니야? 여기 시바견 열기구가 있냐? 더 올라가라고? 저게 대포인가? 더 올라가? 누가? 다시 시작되었다. 아 여긴 왜 안 올라가죠? 분위기 잡으려 했더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은 이 장면을 보기 위함. 와 근데 여기는 진짜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볼만한 경치기는 하다. 그렇지 않아? 이 경치를 보기 위해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경치예요. 팩트, 여기까지 올라오면 인간은 뒤진다. 산소 결핍 플러스 냉동 인간 돼서. 어, 대포. 어, 대포다, 야. 대포 차? 타? 위에 얼음지대를 바라보고 대포 타고 바로 왼쪽으로 점프하면 얼음 더위로 점프시켜준다고? 뭔 소리야, 도대체? 저 얼음지대? 오케이, 일단 들어가 볼게. 스탠바이. 아이고! Beautiful. 올라왔어. 된 거야? 아, 까비라고? 저 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럼 다시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내려가지 뭐. 이제 알았으니까. 아니, 야, 아니, 아이 개새. 제시노.
렛츠 고! 대포 위에서 점프를 하라고요? 아, 점프. 응? 점프한 위치에서 대포를 타진다는 게 뭔 소리야? 어? 야! 어? 타졌. 타지긴 타졌는데. 이게 아니겠지? 어? 이거 나뭇가지 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어? 안 가져지나? 아씨 안 되나? 아. 어? 어? 된다 된다 슈퍼 점프 따닥 느낌이려나? 됐다 됐다 올라왔다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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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와인을 타고 가라고? 뭔 미친 소리지? 와인잔을 타면 돼? 와인도 대포라고? 안 터지는데? 아 샴페인을 타라고? 아 자 좋아 그래 샴페인을 탈 수 있어 그럼 샴페인 타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와인 그냥 샴페인 타고 쭉 가? 그냥 타보면 돼 이거는? 오케이 으아 아이고 씨 야 이거 망설이면은 태초 아니야? 야 와 근데 엄청 많은 걸 스킵한다 아 이런 거 솔직히 좀 하나하나 보는 거 좀 욕심이 들기는 하는데 와 아 근데 진짜 끝이 없구나 뭐 계속 나오네 저 부처상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지? 저기 신사 문 앞에 쇼컷 있을 거라고요? 어? 내려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왼쪽? 왼쪽 거. 어? 야 침대 발견. 아 오케이. 그러면은 부처상으로 올라가서 점프해야 되는 거야? 아, 저길 와인으로 갔었어야 됐다고? 이미 늦었고요. 여기 부처상에서 고르면 가끔 법으로 부처상 안으로 들어가짐. 그럼 게임 다시 시작해야 된 킬킬킬. 그럼 뭐 꺼야지 패치했으니까 고쳐지지 않았을까? 자 여기서 점프하면 되겠죠? 간다 이 정도 거리면 충분할 것 같은데 우와! 충분은 개뿔, 야, 진짜 아슬아슬. 으아! 아유, 머리야. 아우, 찻될 뻔했네. 아유, 내 손. 아, 엄마. 이제 고래 옆구리를 잘 잡으라고요? 고래가 어디 있는? 아 저기 있구나. 어지러지러하다 진짜. 자 고래 옆구리.
어 잠깐만 다시 내려가 봐. 침착하게. 여기가 어디야? 저 지금 많이 큰일 난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많이 큰일 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왼쪽으로 쭉 가서 체스판을 밟을 수 있을지. 렛츠 고! 너무 멀리 가지 않게 주의하면서. 꺼져! 어? 어? 씨? 어? 저기요! 야! 아! 어! 아! 어! 아! 어! 아! 어! 어! 어? 에이씨 내려가야지 뭐 어쩌겠어. 여기가 어디요? 이 뭐가 있는데 포기하고 열기구를 타라고? 저 타면 뭐 기분 좋아져? 일단 여기라도 잡! 자 어디냐? 에? 그렇게 플레임은 떨어지고. 뭐야? 또 떨어지다가 복구했다고 합니다. 달려. 난 너무 자만했던 게 아닐까? 어 뭐야 얘? 아 플레임이 왜 여기 있어? 아 짜증나. 아 내 몸무게 누가 도찰해서 3D 모델링했음. 정규 루트가 안 어려워요. 오히려 쇼컷 침대가 훨씬 어려운 편. 키키키키키. 그럼 그냥 정규로 갈까? 얘들아? 정규가 나? 고래 옆구리를 침대 타고 가느니 그냥 정규 루트로 가는 게 더 나? 그래 저기는 내가 한번 실패를 겪었는데 솔직히 다시 할 자신이 없어. 실패를 겪고 나니까 저건 좀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또 괜히 실패했다가 밑까지 떨어지면 난 진짜 의욕을 상실할 것 같거든. 이제 지금 몇 번 떨어진지 모르겠어가지고. 이거 막 달리면 떨어져요? 떨어지나 보네. 하나씩 밟으면서 천천히 가자. 왜 어두워져 막? 점프할 때마다? 왜 이래? 왜 이러실까? 왜 이러지? 미쳤나 게임이? 아이고. 으. It has been said that the greatest fear in life, the one that gives rise to all other fears, is the fear of death. 왜 이래 무서워? 모자 돈이야?
야, 저 고래 옆구리까지 가는 거 생각보다 진짜 확실히 안 빡세네. 여기서 등대만 타고 위로 올라가면은 고래 도착 아니야. When I was born, my grandmother said I wouldn't survive. When I was 1 year old, my grandmother was dragged away by a whale on the old pier. 뭐야, 나 어디가? 어, 여기서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어디가? 아, 여기가 선착장인가? 도착하면 색깔 돌아오겠지? 아직 안 돌아오네. 갈매기야, 어디 가니? 뭐지? 길이 왜 이 지경이죠? 아, 원래부터 계속 이때까지 쭉 길이 이 지경이긴 했지. 이게 뭐 별거라고. The night is dark before the dawn. Eyes are afraid, hands are doing. 고래 위장을 잠깐만. 어! 와, 씨, 똥구멍, 씨. 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나 진짜 떨어질 뻔했어, 와. 와, 어지러지라네. 근데 왜 다시 흑백이 됐냐? 어, 이제 괜찮아졌다. 할래? 야, 저거 왜 안 잡힘? 야, 나 지금 잣된 거 같은데?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된 이상 밑으로 그대로 떨어져서 침대 타고 올까? 아, 이게 이렇게 되네. 다 왔는데. 내려가 보자, 그래. 어? 아, 바로 밑에가 침대였네.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 않구나. 아차, 그거 고래 몸쪽에 있는 부분은 안 잡힘. 그래서 고래 몸 바깥쪽을 잡아야 됨. 아, 그렇군요. 다시 간다. 나 어디까지 올라가? 저기요, 나 어디까지 올라가? 이걸 잡아야 돼, 이거. 이걸 잡자. 잡아라, 그렇지. 잡았다. 아, 나이스. 고래 위쪽으로는 안 가지나 보네요. 이 바깥쪽을 잡으라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좋아.
어우 코 간지러워 씨. 뭐야 이게? 뭐야 징그러워. Many things were terrifying at night and became a laughing matter when daylight came. 어? 밟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건가라니. 이게 뭐가 있는데 빨리 얘기해봐. 여기서 잠깐! 장작들이 말하는 그 구간이 무엇이냐면 이곳은 밟으면 떨어지는 발판이 있는 악명 높은 치즈 구간으로 많은 스트리머분들이 밟고 태초마을로 갔다 왔다는 사실. 밟아도 돼? 아 오케이.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아 깜짝이야. 아 뭐야? 아 뭔데 빨리 얘기해봐. 치즈 타보라고? 왜 뭐 함정 있어? 피자를 밟지 마? 모든 걸 의심하러. 아 그냥 훈수를 해! 난 못 나 이제 떨어지면 복구가 안 돼. 빨리 음식을 밟지 말라고? 피자를 밟아야 된다고? 뭐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왜 갑자기 구라를 쳐요? 님들아? 웃기는 놈들이네? 개업가 구간입니다. 음식 밟는 순간 태초마을 각이에요. 아 그럼 동전 밟으면 돼요? 동전 밟으면서 가? 알았어. 옆으로 돌아가라 이거지. 어? 어? 잡는 모션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짜증나게. 쥐덫 밟아도 돼요? 되게 수상하게 생겼는데? 아, 가도 돼? 아, 이거 왠지 떨어지게 생겼네. 야, 보니까 음식들이 밟으면 떨어지게 생겼어. 희마리 없이 그냥 에 하고 떨어져? 진짜 개업가다 이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은 뭐 밟을 수 있는 것도 없잖아. 저건 뭐지? 아니 너 뭐해? 너 뭐해? 아 진짜 컨트롤 씨. 에? 걔가 사라졌다. 어, 아 깜짝이야. 와, 나 떨어지는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뭐야! 다 왔다. 어, 이 항아리 있다. 그래, 역시 이 사람은 항아리 숭배자였던 거임. 어? 와, 뭐야? 아니, 다시 처음부터야? 엥? 뭐야? 뭐야, 나 내려? 뭐지, 이거 환각인가? 아유 깜짝이야. 아유 떨어질 뻔했네. 강제 태초마을이라니. 그래 길이 있으니 계속 가야지. 이게 맞지. 뭐야 잠깐만! 접시 타시면 안 돼요.
저 용이 있네. 제가 나 공격해? 용이 근처로 오면 개꿀잼 탱탱볼 웰컴 투 태초마을 된다고요? 아, 뭐 날개 같은 거에 치여가지고 날아가니? 옆에 파란 버튼 밟아보라고요? 어? 저거 쇼컷이냐? 밟아도 돼? 어우, 왜? 왜 어우야? 야, 이제 왜 훈수가 점점 없어지고 날 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밟아도 돼? 오. 점프가 되네. 근데 많이 안 올라가지는데? 와, 저 그림 되게 무섭게 생겼어. 이렇게 보면 웃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봐도 웃는 것처럼 보이네. 어디가 길이야? 어, 아이고. 여긴 쇼컷 없어요? 길이 어디야? 어, 아, 아, 어, 아, 어, 아, 어, 어, 어우, 야, 진짜. 아까부터 왜 이렇게 자꾸 낑겨? 숏컷이 용이라고? 그냥 올라가자. 제정신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올라온 것은 바로 이 경치를 보기 위함이었다. 쟤 빼고.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내 말이 들렸나? 엄마야.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크다. 찾으시는 쇼컷은 용이요. 건실하게 올라가다 용용이의 강철 날개를 맞을 시 가는 것은 태초마을 이옵니다, 즈나. 오케이. 그럼 제가 한 바퀴를 돌아서 나한테 귀싸대기를 날리기 전에 개빠르게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좀 무서운데? 여기서 좀 기다렸다 갈까? 안 칠 것 같은데? 맞아서. 와, 여기에서 게임하면은 진짜 화장실 갈 필요 없겠다. 여기 위에서 쉬싸면 되니까. 여기 엄청 리얼리티한 치킨이 있는데요? 어? 이거 내 침대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진짜로. 내 실제 침대랑 진짜 비슷하게 생긴. Hold on to your youthful enthusiasm. You can put it to better use when you're older. 야,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야, 이제 용 오면 나 죽는 거야?
너 뭐해? 아니 왜 자꾸 아우 씨 왜 자꾸 올라가 점프하라니까. 엄마 나 방금 뭐 이상한 거 지나갔어. 날개. 엄마 너무 무서워. 아 엄마 똥 쌀 것 같아요. 아 아 나 진짜 여기서 떨어지면 나 복구 불가인데. 진짜 한 번에 깨야 된다 이거. 어 올라가 이 새끼. 야 올라가는 척하고 다시 내려가려고 해. 이씨.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얘기해 줘. 어디로 가야 돼? 길이 없는데? 저 나뭇잎? 저거? 아 보드를 타야 돼? 으아 탄다. 날아라 쇼파보드. 아 이거 플레이스테이션이었구나. 아 용 나 칠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느려. 일부러 용에 치이라고 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 거지 이거. 플림 미안해요. 나 플림이 드래곤 날개에 맞고 태초로 떨어지는 게 여기 내리면 돼요? 조용히 하고 여기 내리면 돼요? 내려? 오케이. 이제 어디로 가? 야 용 오는 거 같은데? 나 여기 가만히 있을래. 용 온다. 갔냐? 아니 왜 이 지경으로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비행기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건가? 아깝깝깝깝. 아우 무서워 씨. 드래곤 여기까지는 안 올라오겠지? 컨트롤이 솔직히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닌데 그냥 이 상황이 겁나 쫄려요. 보세요 여기에서 떨어지면은 진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주인공은 살아남겠죠. 근데 제 멘탈은 살아남지 못할 것 같네요. 아니 왜 내려가? 여기로 가는 거 맞아요? 가? 어이구 무서워라. 어, 이제 어디로 가? 이제 어디로 가?
이제 어디로 가? 줄기를 타라고? 어느 줄? 이 줄기? 이제 올라가? 국기 잡아? 이 국기 교수! 너무 먼 거 같은데? 괜찮은 건가? 뭐야, 왜 여기까지 쫓아와지? 어? 뭐야, 무서워. 왜 계속 쫓아오냐고! 할 짓이 그렇게 없어. 가서 똥이나 싸! 와, 여기 한국 있다. 갓겜. 아, 근데 나 진짜 여기에서 떨어지면 나 진짜 다시는 안 할 듯. 진짜로. 난 정말 복구할 자신이 없어.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는 거야? 왜 끝이 없어? 왜 여기에 그래픽 카드가 있는 거야? 아, 자, 얼마나 더 가야 돼? 아, 진짜 체력적으로 지친다. 진짜 아직 한 번도 안 떨어졌는데 너무 지쳐. 여기 올라가는 거 맞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 맞아? 이거 잡히니? 이거 잡혀? 안 잡힐 것 같이 생겼는데? 잡혀? 잡힌다고 이게? 하아! 와! 이게 잡히네? 아휴. 내 방송 역사상 이렇게 훈수가 반가웠던 적은 없었. 플레임을 타고 이거 점프대 아니야? 왜 내려다보고 있어? 어, 소름 끼쳐. 거기가 없다. 아우, 유감. 이제 은하계야? 여기는? 우주계 넘어서 지금 은하계야. 뭐야, 먹는 건가? 이제 이 구간 클리어하면 엔딩입니다. 아저씨 화이팅. 아이씨, 여기 올라가는 거 맞지? 아이씨. 야, 어디까지 가? 아, 그래도 이제 뭐 더 떨어질 일은 없네. 발판이 있어가지고. 아이씨, 개빡치네. 버섯 왜 이렇게 커?
아, 좀. 브금이 약간 진짜 진짜 끝에 다다랐다 이런 느낌이라 좀 기분이 좋긴 하네. 진짜 끝인 건가? 내가 진짜 해낼 수 있는 건가? 나 정말 이 게임 못 해낼 거라고 생각했어. 뭐해 미친놈아! 아, 못 해낼 뻔. 아니 왜 여기 못 올라가냐 얘. 아니 왜 자꾸 미끄러져? 아이씨, 한 번에 타야 되나 이거? 플링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운데 눈알이 계속 쳐다보고 어? 있는 거 아세요? 아 그러네? 아까 저쪽에 있을 때도 쳐다봤... 는데... 덕테이프다. 어디로 가야 되지? 아이 위로... 저 가운데 구멍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거 어디까지 가려나? 이 공중에서 컨트롤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직접 해보시는 분들만 아실 텐데 생각보다 좀 잘 안 돼. 오, 나 자유의 여신상 횃불 처음 올라와봄. 저 밑에 침대 있다. 침대 위에 누가 자고 있는데? 엄마 고양이를 밟아버렸네. 미안하다 야. 고양이 푹신푹신하네. 아, 실버 버튼. 으아! 골드 버튼. 하... 10년 내로 내가 골드 버튼을 먹을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아마 평생을 방송해도 골드 버튼은 못 받을 것 같은데. 어? 이거 그거 아닌가? 그거. 아, 게르! 어, 게르. 이게 뭐지? 엄마야. 저 구멍을 한 번에 넘어서 들어가야 되나? 이제 떨어지면 골로 간다고? 그래 보이네. 한번 쉬어야 된다고요? 아, 어디에서 쉬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쉬어야 돼요? 어디에서 쉬는, 손에서? 엄지손가락에서? 알았어. 어? 생각보다 너무 멀리 날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여기까지 올라와 버리네. 와 씨. 구멍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하... 저 계란은 뭐지? 엄마야.
그래서 계란 뭐냐고 너무 궁금하다고. 먹어볼까? 먹어도 되나? 어, 우와! 야, 이 손이 다른 우주를 만지고 있는데? 그냥 발판이에요? 아, 그래? 먹는 게 아니구나. 여기 거기다. 아, 명대사가 기억이 안 나. 굿나잇 꾸덕. 어, 트루먼 쇼. 갈게. 와, 이게 뭐야? 와, 블랙홀이다, 블랙홀. 나 들어가면 돼? 올라간다. 우와. 와. 와우. 아니, 더 있어? 끝이라고? 구라치지만 위에 더 있잖아. 내가 이랬는데 내리면서 발 헛디뎌가지고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말자. 그냥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돼? 여기? 올라가면 되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뭐지? 어떻게 가는겨? 아, 이건가? Congratulations.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클리어 타임은 183분. 3시간 3분이 걸렸군요. 33. 와, 진짜 깼다. Greetings, dear friend. You have come a long way. Not many have made it here. Now there are no obstacles in your way. In your life, there will be losses and wins, but now you are independent and strong. As a reward, you get a spaceship. Now you are the pilot of your life. You still have a lot to learn. But now you can do what you want and fly wherever you want. Open up new worlds and new heights. 야, 뭐라는 거예요? 그냥 뭐 고생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겠지? 어? 이거 주인공인데? But it's a giant step for your life. Good luck and patience in your future adventures, and may the force be with you. 뭐지? 저 우주선 나한테 공짜로 준 거야? 와, 드디어. 드디어. 아. 3시간 3분 만에 깼다고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긴 3시간이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3시간이 30시간이 돼도 저는 못 깼을 겁니다. 아니 그냥 포기했겠죠. 저에게 있어서는 꽤 의미가 커요. 이 게임의 클리어가. 제가 원래 이런 고통 게임을 진짜 잘 안 했잖아요. 못하기도 했었고 끈기도 없고 이런 시간 자체를 좀 의미하게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해. 어떻게 보면 고통 게임의 첫 클리어 아닐걸? 이게? 아이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업이었습니다. 노과 조뉴.